삼성 라이온즈 소속 간판급 선수 3명 외에 다른 스타플레이어 D씨도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참고인 등이 D선수의 원정 도박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선수 외에 또 다른 최정상급 선수 E씨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횟수나 금액 등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명은 삼성의 특급 투수 라인으로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초 마카오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 당국과 프로야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A선수는 7억 원 안팎의 돈을 잃고 한국에 돌아와 모두 현금으로 갚았고 B선수는 1억 5천만 원을 따 한국에 들어와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선수 역시 도박으로 거액을 땄지만 일부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구단 측은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이고 A선수는 마카오엔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한국 시리즈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